네, 안녕하세요. 북미 LCS 팀 플라이캐스트에서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하 이동근입니다. 일단은 저희가 오늘 경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게 이겨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겨서 좀 기분 많이 좋습니다. 원래는 신경을 거의 안 썼는데 오늘 보니까 다 졌다고 하더라고요. 몰랐는데 그거 듣고 오늘 조금 그래도 긴장되는 거에 좀 플러스 요인 됐던 것 같아요. 일단 내부적으로는 뭐 할지 일단 계속 얘기는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가 연습을 그렇게 많은 원딜을 하던 팀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당황은 했는데 일단은 계속 뭐 할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막 그렇게 다 보고 생각, 다 끝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이거 우리한테 좋은데? 이러면서 가져왔는데 생각 보고 보니까 상대방이 더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좀 터널 비전 된게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넓게 넓게 못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유럽이요? 아니, 아니, 그 북미의 부진에 대해서. EU예요. 일단은 잘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북미 리그에서 만나면은 다들 괜찮게 잘 하거든요. 이게 저주에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면은 좀잘 못해지더라고요. 저희도 좀 북미에 있을 때에 비해서 좀 못하는 것 같고 지금. 그래서 이유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북미라서 그런 것 같아요, 그냥. 일단 롤드컵을 미스피치에서 나갈 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그냥 뭐 잘해야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롤드컵을 한 2년 동안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가고 싶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긴장이 너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데 아직 긴장도 좀 아직까지 안 풀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쁘긴 한데 긴장을 풀고 잘해봐야겠습니다. 저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음식이 너무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버티긴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일단은 만나기도 하고 뭐 아직 길게 만나지 못했지만 뭐 게임도 같이 다른 게임도 좀 하고 하면서 그냥 뭐 특별한 진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옛날 얘기랑 좀 재밌는 트롤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냥 훨씬 재밌는데 좀또 이상한 게 관중이 없잖아요. 원래 이렇게 대회장에서 하면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대회장에서 하는 거는 긴장이 더 되는데 관중이 없다? 그래서 좀 이상하다? 좀이 정도인 것 같아요. TRX 정말 너무 잘하는 팀이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기도 해가지고 좀 긴장 풀고 해야 할것 같은데 좀 오늘이나 저번처럼 좀 게임이 초반에 터지지 않고 좀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좀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긴장도 있는데 원래 좀 저희가 좀 위쪽이 실수를 한번 하면은 좀 여러 번 실수하는 게좀 많이 나왔어요. 리그 내에서도. 그래가지고 원래 좀 그런 약점이 조금 있었는데 안 그래도 좀 강팀 탑 쪽에 강팀인 TS를 만나고 이제 오랜만에 대회장에서 하는 긴장감도 있어서 좀 그래서 좀 많이 크게 터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 저번 미스피치 때도 목표는 없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좀 팀적으로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기억되고 싶다. 이게 좀 목표여가지고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그냥 최대한 좀 잘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롤 대회라 해야 되나? 오랜만에 앞에 서는데 좀더 발전한 선수의 모습으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